반갑습니다. 네, 이태영입니다. 네, 오늘은 M4U-H21이라는 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에 봉인 라벨 실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박스를 열어서 이렇게 여는 거고요. 제품의 그 포장은 꽤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열면 짠! 헤드폰이 상당히 작죠. 네. 파우치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요거 이렇게 풀고 싹 열면은 이렇게 헤드폰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이어캡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서 수납이 용이하죠. 네네. 그래서 블랙 색상 단일 색상이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89,000원인데 8만원대 제품답지 않게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네요. 하드 케이스를 사려면은 9,900원을 더 지불을 하면 하드 케이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유선 케이블이에요. 유선 케이블인데 제가 뜯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선과 유선을 둘 다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유선 연결을 직접 하려면은 그 연결 단자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충전선인데 아쉽게도 USB-C 타입 케이블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마이크로 5핀 단자입니다. 네,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그 크롬 녹음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요. 쇳덩이를 박아놔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M4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가죽이 인조 가죽이 덧대져 있는데 이 머리에 닿는 부분이 상당히 폭신폭신해요. 폭신 왜 그러니? 네, 이거는 이제 메모리폼이에요. 메모리폼. 메모리폼이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복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베개도 메모리폼을 쓰는데 메모리폼 진짜 좋아해요. 네,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복원되죠.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착용감이 정말 좋았어요. 네, 막 이렇게 헤드폰을 장시간 착용하면은 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한데 268g의 무게로 착용을 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고 딱 착용을 했을 때 향해 보이진 않잖아요. 딱 봤을 때. 네. 디자인도 무난하게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길이를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크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머리가 아무리 커도 이 정도는 다 커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머리 크신 분들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다시 펴면 되고 펴더라도 이게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아요. 네, 좀 힘을 딱 강하게 눌러줘야지 접히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R이 있죠. R 여기가 라이트 그 다음에 레프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이어컵에 버튼들이 몰려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맨 위에 버튼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인데 이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에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자유롭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업, 볼륨 다운,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이렇게 간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으로 모든 게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버튼 조작은 상당히 편했어요. 네, 물리 버튼이기 때문에 따로 오작동도 별로 없었고요. 네. 밑에 보시면은 여기 USB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어폰 유선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질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10만원 이하의 헤드폰 치고는 음질이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편안한 음색을 보여주고요.
저음이 강조된 음악을 들려줍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은 고음 부분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음질 자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에요. 네, 따뜻한 톤이고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이 음질이 조금 달라져요. 네, 음질이 원래 조금은 편안했던 사운드가 조금은 날카로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드폰이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꺼도 어느 정도 차음성이 좋았습니다. 코드리스 이어폰을 낄 때보다 차음성이 좋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겠죠. 9만원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디자인이 일단은 예쁩니다. 배터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이제 40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장점이었고요. 무상 AS를 6개월을 지원을 합니다. 유선과 무선을 둘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확실히 무선보다 소리가 더 좋아집니다. 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저는 집에서 이 제품을 들을 때는 유선으로 컴퓨터에 꽂아서 듣거나 핸드폰을 꽂아서 유선으로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우수해요. 네, 그래서 소음 차단이 되게 잘 됩니다. 32dB까지 노이즈 캔슬링이 되기 때문에 꼭 음악을 틀지 않더라도 헤드폰을 낀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딱 키면은 소음이 차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통화 품질이 네, 좋았습니다. 통화를 할 때도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또렷하게 잘 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은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음질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은 단점이겠고요. 그리고 단점 또 하나가 이제 전용 어플이 없어요. 전용 어플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EQ 설정 이 부분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한번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9만원의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은 정말 구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